알면서도 방조했구나. 네네. 이럴 경우는 아마 남현희 씨도 여기 아마 벗어나기는 꽤 힘들 것 같아요. 공범은 보통 세 가지, 공동정범, 교사범, 네. 방조범으로 나뉘는데 그렇죠. 이 공동정범 같은 경우는 이게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해서 네. 역할을 분담해서 범행에 기여를 한 건데 이거는 현재까지 나왔을 때 아직까지 남현희 씨가 나에게 직접 돈을 요구했다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확률이 현재까지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사범, 말 그대로 범행을 지시한 사람입니다. 네. 지금 전청주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 전에도 사기 행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역시 가능성은 낮은데 좀 마지막 이 방조범의 전문가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직접 범행을 공모하진 않았어도 범행을 알고도 모은 사람이긴 하죠. 근데 신원 보증이 남현희 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남현희 씨가 만약에 범행을 알고 있었다면은 이게 도운 혐의까지 돼서 방조 혐의는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선 법조계들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이현종의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국민들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문화부의 안진용 기자와 함께 좀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죠. 펜싱 선수입니다. 남현희 선수하고 전청조 이 사기 사건. 정말 이 사건의 충격파가 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꽤 놀라셨을 텐데요.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대형 사기 사건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 이게 단지 마약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계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네. 사건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온 소식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가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선수 재혼 상대로 알려진 그 전청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영장이고요. 아마 15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19억 원 정도 피해를 입힌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 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이제 구속됨으로 인해서 아마 경찰에서 좀 더 심층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자 우선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이 사건이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안 기자께서 이 사건 간단하게 한번 정리 좀 해주실까요? 사실 간단하게 정리가 어려운데 그렇죠. 그래도 네. 일단 정리를 해보면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일단 처음에 이게 왜 이슈가 됐냐. 원래 유명인의 결혼은 그 자체를 화제를 모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키워드가 더해졌는데 첫 번째 재벌 3세, 재벌 이야기 모두가 관심이 많죠. 네. 그리고 15살 연하, 그것도 연상녀 연하남의 만남. 여러 가지 몇 가지 자극적인 키워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마 남현희 씨가 42이고 전청조가 27이죠. 네, 맞습니다. 그거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데 결혼 발표를 정확히 10월 23일 날 했습니다. 한 여성지와 인터뷰를 통해 밝혔는데 그 직후 각종 제보가 쏟아지는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전청조가 남편으로 소개됐으니까 대중은 당연히 남자 개건이었는데 여성이라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사기 전과 더 나아가서 재벌을 사칭했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결혼 발표 불과 사흘 만에 두 사람이 이제 결별을 선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서로를 향해서 오히려 공격을 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이 희대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실 명확하게 밝혀진 몇 가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대중들의 관심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네. 법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면 사기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기 사건에서 시작됐는데 그럼 전청조라는 사람은 무슨 사기를 혐의를 일으킨 겁니까? 정확히 본인이 한때는 여성으로 또 한때는 남성으로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혼인빙자죠. 그래서 돈을 받아서 그걸 갈취한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본인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면서 사업 명목으로도 가져오기도 했고요. 왜 남현희 씨를 선택했을까 네. 물어봤을 때 펜싱 선수잖아요. 전청조가 볼 때는 펜싱은 고급 스포츠입니다. 아, 그렇죠. 재벌과 자제들이 자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당연히 시그니엘의 터를 잡으니까는 시그니엘이란 게 저기 롯데 월드 저 그 빌딩에 뭐 있는 그걸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죠. 123층 빌딩에 있는 이제 주거 공간인데 네. 여기가 보통 최소한 70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집값을 자랑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있다는 것만으로 아 전청조가 대단한 재력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결국 이걸 빌미로 해서 전청조가 많은 사람들의 돈을 뜯어낸 이런 사기 사건입니다. 아니 근데 27살 된 사람인데 보니까 뭐 사업 설명도 하고 뭐 이렇게 강의도 하고 뭐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건가요?
이게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은 일단 처음에는 의심하죠. 저렇게 어린 친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주변에 10명의 가드, 경호원을 대동합니다. 아, 보디가드 말이죠. 그렇죠. 오. 그런 사람들 데리고 있다는 것만 해도 사람들은 무언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하죠. 근데 네. 여기서 또 한 번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도 혹시 모르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시그니엘에 삽니다. 아, 시그니엘에 산다. 그렇죠. 어. 이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갖는 이미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중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곳에 산다고 하고 이 세미나 같은 경우도 시그니엘 42층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거기에 모인 사람 입장에서는 아, 입주민이가 가능하구나. 여기서 또 남현 씨가 얘기를 합니다. 화법이 대단하다고. 맨 처음에는 모두 의심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전청조 얘기를 듣고 믿고 있는다는 거예요. 네. 이런 화술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대중들이 자꾸 현혹이 되고 이렇게 돈을 건네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아, 근데 이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아버지도 이게 뭐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됐단 거죠. 본인이 네. 뭐 처음에는 무슨 재벌의 뭐 이 자손이다 뭐 등등 했는데 전혀 사실도 아니고 그 때문에 아마 파라다이스 그룹, 그러니까 주로 이제 카지노나 호텔업을 하는 네네. 파라다이스 호텔이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재벌의 뭐 자손이나 전혀 사실 관계가 아니고 본인 아마 할머니하고 자랐다고 그러죠. 네, 본인이 분명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7살 이후엔 없다고 하는데 네. 이 아버지로 추정되는 또 전모 씨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아. 지명 수배가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전 총조의 아버지다라는 지금 사실 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루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 총조는 7살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다만 어머니 할머니 손에 자랐고 지금도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지내기 때문에 네. 어머니와는 인연을 끊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나고 자랐으며 어머니가 노래방을 했었다 이 정도가 알려졌거든요. 아. 중요한 건 절대 이 재력가 재벌가는 전혀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뭐 경호원들 한 10명 대동하고 다니고 네. 또 이제 차도 뭐 엄청 좋은 차들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거기에 깜빡 속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 이 사기꾼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인 것 같습니다. 재벌 3세의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걸 과시하면서 자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하니까 다들 여기에 넘어간 거죠. 네. 자, 근데 이 사건은요, 이 본질적인 사기 사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하여튼 부수적인 문제가 굉장히 논란을 그렇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꼭 몇 가지 쟁점들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이 남현희 씨가 본인을 결혼 상대로 소개를 했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SNS에서 댓글상에 오, 저 사람 여잔데? 제 우리 반 친구였는데? 이런 댓글들이 막 올라오면서 전청조라는 사람이 결국은 여자다 이렇게 이제 됐고 또 그 다음에 임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이 성변 논란은 네. 임신 테스트기 논란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남현 씨 맨 처음 여성으로 소개받은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성이 아. 된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전청조는 지금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해요. 자기는 여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 성전환 수술은 받은 적이 없다. 없다. 남현희 씨의 주장을 180도 뒤집었고요. 네. 오히려 남현희 씨의 권유로 본인이 가슴 절제술을 받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서로를 이제 공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 분명히 남현희 씨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성이라고. 근데 제 아무리 성전환을 할지언정 남성 호르몬이 생성되는 건 아닌데 네. 결혼과 출산을 경험한 40대 남현희 씨가 이혼했죠. 그렇죠. 네, 이혼을 했죠. 애도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여성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했다고 야. 의심하게 됐다.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남현희 씨 얘기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남현희 씨의 주장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면은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무언가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이거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 임신 테스트기 같은 경우도 계속 두 줄이 나왔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임신 테스트기도 장난감으로 만든 게 물만 묻혀도 두 줄이 나온 게 있다. 이것을 사용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건데 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 뭐냐면은 의료 기록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남현희 씨 분명히 의료보험이 있을 테니까 전청조는 산부인과에 갔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네. 남현희는 산부인과에 간 적이 없다. 없다. 전청조가 말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둘 중에 한 명은 누군가 반드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때 남현희 씨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보면은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실제로 임신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남현 씨가 근데 만약에 정말로 두 줄이 맞고 임신이었다. 근데 전청조는 여성이다. 네. 그럼 이건 또 다른 국면으로 또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정말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여성하고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보니까 뭐 고환을 이식 수술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니 세상에 고환 이식 수술한 게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의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알고 불가능하죠. 있는데. 그리고 남민희 씨가 이미 결혼해서 자녀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여성과 임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올해 초에 사귀었잖아요. 네. 그러면 두 사람이서 같이 생활한 적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다면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러면 그걸 확인을 못 했을까라는 또 의문도 솔직히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네. 남민희 씨가 타 한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는데 직접 중요 부위를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아. 네. 대중들의 인식은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상대방이 정말로 선전한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아니, 다른 결혼까지 결심했잖아. 그렇죠. 근데 네. 다른 건 다 아는데 그것만 모르겠다. 확인을 못했다고 하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 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전청조는 처음에 남현 씨 만났을 때 본인이 시한부 6개월 판정을 받은 인물이라고 해서 모성애를 자극을 했다는 네. 거죠. 그래서 본인이 동생 같고 딸 같아서 아끼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1월에 만났고 결혼 발표가 10월입니다. 네. 6개월은 이미 지났어요. 왜 남현희 씨는 의문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전청조가 이미 시점을 넘었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건강한 모습을 심지어 그 사람과 미래를 약속하는 결혼을 발표했다? 남현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범죄 수익금을 어떻게 썼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사건의 주범과 공범 이게 지금 아마 수사에서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전청조가 본인이 일단 사기를 친 건 사실인데 네. 그 수익금으로 남현희에게 뭐 벤틀리 차를 사주고 샤넬 백을 사주고 다 썼다. 뭐 모든 걸 다 썼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또 주장은 뭐냐면 아 그거 모든 돈을 다 썼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 남현희 씨가 그걸 몰랐을까? 그렇다면 이 남현희 씨도 뭔가 여기에 관여된 게 아니냐. 지금 이게 이제 그 시의원 그 제기했던 강서구 시의원이 이제 부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인데 네네. 결국은 공범 관계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가장 큽니다. 네. 범죄 수익금임을 알고 썼냐 모르고 썼냐. 네. 일단 몇 개 보면은요. 시그니엘에 살았다는 거. 그럼 이 거기에서 남현 씨가 들어가 살면서 이게 어떤 거주 형태인지 네. 월세인지 자가인지 전세인지 근데 본인에게 100억대 되는 걸 사주겠다고 하는데 본인은 너무 부담스러우고 그게 어떤 돈인 줄 알고 내가 받아하고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 외에도 수많은 명품 선물들 나 포장도 뜯지 않았는데 근데 SNS에 왜 올리게 되냐. 다 올렸잖아요. 다 올렸죠. 이거를 물어보니까 남현희 씨의 주장은 서운해했다는 거예요. 야. 선물을 쌓아놓고 그래 포장을 왜 안 뜯냐 SNS에 왜 안 올리냐라고 했는데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이 또 하나 나온 게 네. 시 매장, 이 시 명품 매장에서 네. 두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지금 온라인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진위 여부는 확인해 봐야겠는데 이에 따르면은 그때도 경호원을 대동하고 있었고 네. 두 사람이 색깔별로 같이 신발을 신어보면서 너무 다정하고 전청조가 신발을 신겨주고 벗겨주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아 대단한 재력가구나 생각을 하고 사이가 좋아 보였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남현희 씨는 전혀 원치 않았고 몰랐던 거지. 또 하나는 벤틀리입니다. 벤틀리가 이게 시가 세금까지 하면 약 4억 정도 되는데 4억이요? 4억 정도. 이게 확인하려 보니까 지난 6월에 남현희 씨 본인 명의로 구매를 했다는 건데 아, 본인 명의로? 그렇죠. 근데 이게 보니까 신기한 게 통상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되는 차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력가 아니면 리스나 렌트카를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법인차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네. 법인차죠. 근데 그러지 않고 남현희 씨가 썼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현금 지불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현금으로요? 현금이요. 오.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주장들을 보면은 이 벤틀리를 자기가 사줬다고 그랬죠. 그럼 전청조가 4년 4억 정도 썼고 처음 만났을 때 남현희 씨가 약 1억 4천 정도의 채무를 갖고 있었는데 네. 이것을 전청조 갚아줬다는 갚아줬다. 주장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확인된 것만 5억 4천. 네. 여기에 남현희 씨의 어머니나 딸에게 용돈을 주고 그리고 카드 값을 내줬다라고 네. 하는데 그런 돈들이 네. 과연 어디서 나온 거고 그게 범죄 수익금이었는지 남현 씨 몰랐던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야, 참 이게 사건 내용을 보니까 참 우리가 일반인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제 현재 남현 씨도 지금 보니까 고소가 된 상태고 본인은 또 전청조를 또 고소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지금 수사를 하다 보면
남현희 씨가 뭔가 사기를 하는데 그게 도움을 줬거나 네네. 뭔가 본인의 이름을 사기는 걸 알면서도 방조했거나 네네. 이럴 경우는 아마 남현희 씨도 여기 아마 벗어나기 꽤 힘들 것 같아요. 일단 남현희 씨가 이제 공범이냐 여부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네. 좀 복잡하거든요. 공범은 보통 세 가지, 공동정범, 교사범, 네. 방조범으로 나뉘는데 그렇죠. 이 공동정범 같은 경우는 이게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해서 네. 역할을 분담해서 범행에 기여를 한 건데 이거는 현재까지 나왔을 때 아직까지 남현희 씨가 나에게 직접 돈을 요구했다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확률이 현재까지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사범, 말 그대로 범행을 지시한 사람입니다. 네. 전청조에게 남현희 씨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한테 돈을 빼돌리도록 해 이런 네. 지시를 했는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전청조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 전에도 사기 행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역시 가능성은 낮은데 좀 마지막 이 방조범의 전문가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직접 범행을 공모하진 않았어도 범행을 알고도 도운 사람이라는 네. 거죠. 자, 안 것과 도운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돕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남현희 씨가 유명한 펜싱 선수이니까 그 사람에게 자녀를 맡기기 위해서 네. 재력가들이 올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남현희 씨가 펜싱협회 등에 가서 재력가라고 VIP라고 뭐 30억 기부하겠다고 뭐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전총조가 탁 와서 제가 30억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펜싱협회에서 아이쿠 감사합니다 하겠냐는 네. 거죠. 그 사람이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신원 보증이 남현희 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남현희 씨가 만약에 범행을 알고 있었다면은 이게 도운 혐의까지 돼서 방조 혐의는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우선 법조계들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제 그 본격적으로 경찰이 이제 영장을 청구를 했으니까요. 영장 발부된다든지 이 수사가 아마로 진전될 것 같습니다. 그 속보들 있으면 제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